안녕하십니까. KBM TV 영상 김감독은 오늘 2021년 임동남 전국 음악축제장에 지금 인천 중구에 있는 한중문화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지금 올라오다가 덕평휴게소에서 아침을 잠깐 먹고 이 뒤에 보니까 아주 여기는 무슨 공원도 아니고 휴게소도 아닌 이 자체가 또 산 같은 데서 너무 아름답고 이래가지고 영상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여기에 참 이 전국에 곳곳에 휴게소가 고속도로 휴게소는 많지만은 보다시피 이렇게 엄청 잘 해놨습니다. 공기도 좋고 나무도 많고 꽃도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 오면은 휴게소, 그러니까 휴게소는 그 말 자체로 휴게소 쉬는 곳이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저도 뭐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다 보면은 휴게소 종종 이래 들려보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휴게소를 보기 힘드네요. 덕평 휴게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깔끔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밥을 먹고 나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소독도 하고 이래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아마 제가 부산에서 한 새벽 3시 10분에 출발했는데 여기 한 3시간 정도 걸리네요. 이제 한 40분, 1시간 정도 되면은 인천 그 공연 현장에 도착할 것 같은데 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서 영상을 담아 보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 보세요. 철쭉꽃도 피고 쪽에는 보면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저쪽에는 수국이, 백수국이 좀 피어 있네요. 어느 무슨 꽃동산에 와서 이래 나들이 하는 그런 기분이고요.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는 고객들은 보니까 일부 반려견이라 할까요? 개도 이래 다니고 몰고 다니고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는 공간에 개를 뭐 사랑하겠죠. 데리고 되는 게 본인은 좋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좋네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저는 다시 2021년 인동남 전국 가요축제 행사장으로 오늘 촬영하러 갑니다. 거기에는 가수들이 오늘은 또 한 몇십 명이 오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바람에 가수들이 지금 라이브 공연할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전부 그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무관중으로 비대면으로 라이브 공연하시면은 그 영상을 랜선으로 녹화하여 편집하여 영상기 감독이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가수들인데 희망에 댓글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박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만 다음에 라이브 방송 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